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흔히들 그런지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 말 합니다. 성경은 나무를 보면은 그 의미를 곡해할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기를 성서신학자들은 자꾸 나무만 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자들은 숲을 본다, 이런 말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런데 나무만 봐서도 안 되고, 숲만 봐서도 안 되고, 나무와 숲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흔히 알듯이,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라는 말도 있듯이, 성경은 위에서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이 조그만 그한 귀절이라도 그것을 봐야 되고, 또 작은 귀절에서 거기서 그 뒷면에 있는 그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것이 뭔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두 개를 같이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냥 따져서 읽지 말고 그냥 쭉쭉 저는 늘 항상 강조드리듯이 성경을 이렇게 주막 한 장쯤이라도 쭉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그거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외국 신학책들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다가 보면 성서 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느 한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졌던 잘 이해가 안 가는 그 귀절이 뭐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그런 거죠. 그몇 절에 있습니까? 거기 뭐냐? 그 성도가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이런 말을 어떨 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 야, 니네들이 뭔데 세상을 판단해? 이런 식으로 또 반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왜이 세상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은 세상의 법하고 교회의 법하고 그다음에 종교법이 각각 다르고 또그이 법에 다룰 법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게더 은혜스럽고 어느 게더 사랑이 깃들어진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단순히 자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나가서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서부터 그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학자를 넘어서서, 세상의 학자들을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운 법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교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을 때 예수님이 니네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조상들이 가르치는 거, 그리고 할라카 혹은 미슈나 뭐 이런 거는 하고 너희 조상들이 해석해 놓았던 장로들이 해석하는 그거를 알지 성경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질타를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종교법 왜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이 내가 이걸 다 지푸라기 같이 여겼다라고 말했는지 그걸 알 거예요. 사실 그건 지푸라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신학자들의 제도 신학자이지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지푸라기예요. 사실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루터도 그랬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철학적이나 혹은 해석학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래서 성서의 인지 구조로 성경을 읽어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 혹은 신학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그것은 항상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그거는 백날 공부해야 공부하면서 바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부하면서 바보 되지 말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아주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했다는 학자들, 소위 박사들 사이에 꽉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 세상에 가장 주장하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 철학자나 혹은 율법학자가 교회를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세상과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판단한다. 어떻게 그러면 이 성도가 세상과 그 입구까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의 요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바울은 왜 성도들 가운데 생긴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 곧 불의한 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하느냐고 책망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세상의 사회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즉각 질문이 제기된다. 어떠한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늘의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첫 번째 근거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적 은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된 인간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원이라고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르냐면 출애굽의 거를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 밖으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은 조금 구원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에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스테터스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옛날에는 종의 자식이었던 사탄 마귀의 자녀였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구원이 이 세상에서 어렵게 되어진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까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더라도 출애굽한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라고 하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나온 것, 그것을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들을 끄집어낸 목적이 뭐냐? 그걸 잘 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야훼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여기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 주고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옥에 갇힌 사람이 보석금을 두고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에는 더 영적인 성은 사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래서 너희 그래서 마저바리 너희가 옛날에는 종의 자녀였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이 구원의 개념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라는 거죠. 끄집어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죠. 뭐 어떻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표 목사님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었죠. 저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재진아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터스, 위상의 변화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사탄 마귀의 자손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맨 앞에 뭐랍니까?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친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뭐 출세하는 것에나 이런 것을 들어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안에 포함시켜야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적신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일. 왜?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이제 이 점을 여러분이 복음을 이 그리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서적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들은 자복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케리그마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세상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세상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일들이 있으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위 규범을 제시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모든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종교가 썩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데, 교인들조차 또 세상 것을 따라가면, 세상 것을 따라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만, 교인들조차도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조차까지라도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 무예에 휩쓸려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판단을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요한 묵시록도 성도들이 세상의 악인들을 판단할 것을 증언한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에 보면은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언과 말씀에 목매여 죽은 사람, 당한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영혼과 집중 앞에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 이 성도, 이러한 사람들이 뭐래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왕 노릇하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비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이나 세계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죠. 왜? 자기가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나라는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세속화를 주장해 왔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세큘랄리지오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교회와 함께 세상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이 천사까지도 심판하느냐?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천사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서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를 잘 섬겼는지 잘못 섬겼는지는 상속자, 곧 성도가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왜 성도들 사이에 생긴 세상의 일,
곧 일상생활의 문제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고 책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앞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성품으로 바울이 이미 열거한 것이다. 전경현 교수에 의하면 여기서는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더 추가된다. 그런데 탐색하는 자란 성 도착에 사로잡힌 자를 가리킨다. 이에 상응하기에 요한 묵시록도 영원한 징벌을 받을 자들의 목록을 열거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까 결론에 있어요. 12절에 너희 중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씻음. 죄를 받고 거룩하게 성도가 됐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사람이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리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한 얘기나 그다음에 구약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게 다 거기에 이렇게 서로 원만력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구절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그것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딱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나중에 얘기했지만 세례 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구름과 물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도 언제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한테? 그걸 그런 것들이 사실 평신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해설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라고 하는 것. 그들이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성도가 된 사람들의 신분, 스테이터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게. 넌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변화된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세상적인 것으로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칭의의 법이 지배를 하고 교단 안에서는 교법이 교회 교리장정이 지배를 하고 세상에는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왜이세 가지 법이 어느 게 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보다 구원에 합당한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유익한 법적 헌법인가 유익한 법인가 요거를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에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어적으로 그런즉 너희 사이에 세상 일로 분쟁이 생기거든
차라리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의 송사를 맡기라고 말한다. 요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날, 우리말 그 RSV 성경에서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거든 하물며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기심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제 이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불의하게 해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왜 송사를 맡기느냐?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읽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각주를 보시면요.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그다음에 칼빈 번역 그다음에 뱅헬하우트 그 저기 영어 경건주의자 알프레드 뱅헬 번역본이 각각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 달았어요. 원래는 비오티카, 이 비오티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맨 안에 하지 말래요. 우트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온, 혹은 비판하다, 고발하다, 재판하다, 이게, 에이안 에케테 토스, 엑사우테세나노 토스, 엔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요 말이에요. 경의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왜 하지 않느냐? 투토 에클레시아. 이 구조는 그런즉 너희가 일상의 생활로 재판장을 세울이 있으면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한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경의 여기는 받는 자들을 세우라 번역하는 것이 앞에 문맥을 일치를 한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이제 NIV는 이렇게 보내는 So if you need to settle everybody matter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해야 된다면 그때 So to appoint 지정하다. 그 재판을 those of the 교회 안에 스탠딩 그 위상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결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내용상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는 경의 여길 사람도 있고 경의 귀히 여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이분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래의 번역을 보시게면 그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 반어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본은 직설법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는 만일 너희가 세상과 천사들을 재판할 위치가 있는데도 그러한 세상 사건을 논쟁해야 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가장 경의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 그 작은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라. 세상 밖으로 가지 말라라는 의도의 강조점으로서 이로니시하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어져 번역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여기 각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은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한탄 섞인 책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그 문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라고 아쉽게 부르짖는다. 이렇듯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자존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상, 그리고 성도들의 판단 권한, 이러한 것들을 값없이 내던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강권한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너희 형제들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각성시킨다. 이제 여기서 개발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생긴 일상생활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판단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당시까지 지배해온 법, 곧 자연법, 종교율법,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은혜의 법, 그 칭의의 법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왜 세상의 법과 교회 안의 그 종교법과 그리고 기독교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칭의의 법 이것이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는 불의한 자들이었음을 고발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악의 목록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바울은 선포한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한 것에 상응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이 앞에 있는 건다 가장 중요한 그 센텐스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연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볼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고 당신의 이름으로 또 내가 노회장도 했고 뭐 총회장도 못도 했고 자기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너 몰라 그랬잖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인 죄인에다가 전적인 은혜. 이건 바울의 얘기예요. 전적인 죄, 모든 토탈 코럽션. 칼빈도 얘기했잖아요. 전적 타락. 그러면서 전적인 은혜. 이게 100% 100%지. 조금 뭐 했는데 하나님에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성도라 이름을 짓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적인 위상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한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를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자다가 여기서 완전히 100%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100%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변환되어지는 전적인 전환. 그 전적인 전환이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 길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루터가 칭의의 법, 믿음의 법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쌓았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칭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적인 불가능 속에서 전적인 가능성으로서의 도약, 이건 키케가드가 얘기하는 믿음의 도약, 믿음의 변증법이죠. 전적인 불가능. 그래서 전적인 가능함, 이 완전한 전환, 그 스테투스의 완전한 변화, 위상의 변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 그래서 독일의 그 에바르트 융헤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 고테스케 하임리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썼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자신의 신분, 이거 모두가 다 다시금 버리려버리고 모르겠어요. 세상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에서 떠나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왜 다시 그럼 돌아가려고 그러나 세상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자연의 운동 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혹은 인과 법칙에 따른 법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구약의 탈리온법과 같은 것이다. 즉, 눈에는 눈, 귀에는 귀로 보상하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연법은 1대1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법에는 은혜가 없다. 그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 아랍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직도 아랍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탈리언법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당했으면 그만큼 보복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용서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국사회법이면서 하나의 그 국가의 법이 종교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한방 얻어맞았으면 어떻게든지 한방또 때려야 돼. 중간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없어요. 사회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종교까지 온 것이 종교적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레위기든지 신명기에 나온 게 뭐예요? 눈은 눈. 이게 바로 탈리언법이에요. 중동의 평화가 오려면 이 탈리언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도 아랍도 이 탈리언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해오면서 이 법을 못 버리고 있는. 그건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자연법 자체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왜? 내가 한대 얻어맞으면 나도 저 사람 한 대를 때리도록 해야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자연법, 이 세상법이라는 것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예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죄인의 은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지고 왜 다시 이 은혜가 없는 자연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법에는 죄 없이 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도 없다. 물론 현대에 들어오면서 손해 배상법이 추가되었지만 바울 그 당시에는 손해 배상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일상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법정은 공평하지도 않다. 그래서 바울은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책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은 이러한 세상의 자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불의하게 재판하였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어적으로 차라리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라고 말한 것이다. 종교율법은 객관성에 있어서 자연법보다 더욱 부족한 점이 많다. 종교율법은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율법의 기준은 오로지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의 생각, 신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율법은 인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절대화한 독선적인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율법에 의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재판받으셨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기서 신성 모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규정이 없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것을 자의적으로 이해하여 신성 모독으로 정죄한 것이다. 이처럼 종교율법은 그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이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루터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카논, 곧 성경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리 및 신학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율법은 그 율법을 집행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생각 및 신앙, 그리고 경전에 대한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 곧 교리에 따라서 그 본의가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율법에는 보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종교율법은 그 종교의 신봉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폐쇄적인 법이다. 예컨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을 모슬렘 교도들에게 적용할 수 없고, 그리고 불교들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 심지어 같은 개신교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장로의 교회 교우를 성결교회나 감리교회의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노회에서 뭐 하고 총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죠? 그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법 자체가 전부 해석이 자의적입니다.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힘센 것 사람들의 힘이 법을 정령해야 돼.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법에 대한 객관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법은 힘센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 혹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해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법보다 어떤 때는 더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 노회장님 되시거나 혹은 총회장님 되시면 이걸 분명히 얘기하세요. 총회법이건 뭐고 간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성경. 은혜의 법이다. 그 말로는 노회할 때, 아,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서 법이요 하면은 그냥 또 끝나죠. 그게 뭐야? 교회의 교리장정인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모순이죠. 교회는 항상 은혜의 법이 지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루터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막 성경 들고 얘기한 건데, 나중에 말 로마 교회법.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캐도릭에서 교황청에서 결정하는 거. 그 교리정 그것에 따라서 파문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스킹도 신부 파문 당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스킹이 객관적으로 뭘 잘못한 겁니까? 자기네들 보기에 한스킹이 그것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캐토릭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고 할때그 한스킹이 얘기한 교회 밖이라는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 구원이 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심판할 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심판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해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경대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정말 성서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지, 교회법이 어떻고, 노예법이, 노예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법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의 칭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곧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는 단지 한 가지 전제 및 조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과 종교율법,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법 모두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곧 회개가 물세례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듯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보편적 구원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구원이란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지 않는 자도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만인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인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오히려 죄를 간과하는 기계적 혹은 자연적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법에 따라 오늘 본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사이에 생긴 일상의 문제를 세상의 법, 곧 자연법에 호소하는 일, 곧 불의한 자들이 판단에 호소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연법, 곧 탈리온법과 같은 세상법에 의하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이다. 범한 죄의 값을 본인 스스로 모두 탕감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 차라리 속고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둘째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는 그렇게 살아보아야만 알수 있다. 예수님이 속옷 가지고자 해서 고발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는 그렇게 살아봐야 알지. 이거는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혹은 감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